자체도의 그 민생이 잘 그 돌아가는 그러한 그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도 인구소멸 도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 계속 살면서 전북 그 도지사님 뵙는 거는 처음인데 좀 신기하고 도지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전북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윤택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가족 구성원을 구성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0만 전북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전주, JTB 전주방송 그리고 전주 MBC 3사가 공동 주관하는 김관영 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대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 사이에 전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들었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기업 친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북 특별자치 도민들은 김관영 지사의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평가를 대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각계각층 또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고 직접 지사에게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대화에 참석해 주신 200명의 도민 패널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할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나와주십시오. 자, 지난해 제가 취임 1주년 때 뵀을 때는 네. 전북도지사로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저도 참 감회가 새롭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동안 써왔었는데 올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이제 전북이 새롭게 도약을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한 지가 벌써 2년이 돼가고 그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도민과의 대화가 있게 되는데요. 2년간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 때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우리 도정에 관해서는 성과를 내는 도지사가 되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년간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비서실에서 이상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통상 제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그동안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 네. 지구를 네 바퀴 반 도는 정도의 약 17만 킬로 정도를 2년 동안 다닌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가져왔더라고요. 뭐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잘한 것은 또 잘한 대로 또 못한 것은 또 못한 것을 저희가 잘 또 교훈 삼아서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보시겠지만 오늘 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그 정말 곳곳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 200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네. 뭐 실제로도 평상시에 도민들을 많이 만나시겠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좀 남다른 만큼 긴장도 조금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 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준비라기보다는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네. 항상 제 신조가 실전은 연습같이 또 연습은 실전같이 하자라는 건데 오늘 사실은 조금 많은 도민들을 이렇게 만나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데 또 어떤 쓴소리를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과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도민들이 아마 많은 질문을 품고 오셨을 텐데 네. 그 질문에 성심껏 그리고 솔직하게 네.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취임 2주년 민선 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발전과 희망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좌절과 역경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그 지난 2년의 시간을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며 순항을 이어온 전북은 지난 1월 18일 128년 전라북도의 역사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 6개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강한 전북의 기틀을 다진 김관영 도지사.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실패는 전북 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크나큰 좌절을 안겼습니다. 다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기업 친화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전북특별자치도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그가 열어갈 새로운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7일부터 2주 동안 KBS 전주방송총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 도민 패널단 200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와 산업 그리고 청년 문제 이렇게 받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자, 먼저 민생 분야입니다. 도민들에게 사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지사께서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처음부터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분기 전북자치도의 주요 경제지표 그 성적표를 좀 봤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이건 뭐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또 고금리 때문에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또 부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또 체감을 하고 있는지 직접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네, 주변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가게를 문을 닫는 데가 너무나 많고요. 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아시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 14개 시군을 쭉 순방을 하고 있는데요. 순방할 때 반드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을 일정으로 넣고 네.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를 직접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도에서 상당히 많은 서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우리 사장님 느끼시는 것처럼 피부에 네. 직접 그 지원책을 본인이 받지 않으면 사실은 피부에 잘 느끼기가 어렵다고 한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중소상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그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네. 작년에 우리가 보증하는 총액이 7,7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폭 도에서 출연을 더해서 1조 원으로 지금 보증액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보증을 받고 대출 받기가 많이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대출이 만기가 된 분들한테는 연장을 또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저희가 촘촘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방문해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네. 특히 저는 이제 매달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폐업을 한다, 부도가 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통계도 받아보지만 어떻게 지원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조금 재미있는 사업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폐업하고 이제 폐업한 그 소위 과거에 장사하던 것을 정리하는 이 정리하는 데도 약 한 천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프로그램들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본인에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 도민께서 사실 굉장히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네. 힘들고 뭔가 절실한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손을 예 바로 앞에서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내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입니다. 예, 지난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PF 부실도 좀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도내 건설업체 또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폐업한 건설사 수가 221곳에 달하고요. 이는 그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건설사가 그 건설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건설사, 지역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건설업계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이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지고 또 건설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보자라고 해서 올 저희가 2월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공공 분야의 신규 발주가 전북에 있는 여러 관청들 또 공공기관에서 총 한 5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5조 원 중에서 적어도 60%인 3조 정도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고 그중에 1년에 발주가 총 5조라면 5조 중에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발주를 해서 빨리 발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점도 하고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도 입찰을 할 때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지역 건설업체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키는 업체에게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건설협회와 함께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을 전부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각 기업체 사장님들을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방문하면서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또 우리 금방 사장님처럼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렇지만 아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좀 더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서 네.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보겠다. 지금 그런 네, 말씀으로 네, 이해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민생 분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 또 장기 실업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 많은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계층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민생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혹서기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혹서기에 취약한 노인분들 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돌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조금 이색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왕진 버스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산골이나 이런 곳에 버스 안에다가 이 간호사님, 의사들과 함께 왕진 버스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진료를 하는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년 예산이 약 10조 정도 되는데 10조 중에 약 42%가 복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께서 도대체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정책이 뭐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야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그동안 1년 6개월을 준비를 해서 전북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 내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북 복지 자원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7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안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이슈에 시급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질문하실까요?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에 거주 중인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이은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 언론을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저희 전북도에 12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가 완성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를 비롯한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 입주할 기업이 있는지 또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매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전북을 떠나기 때문에 특히 대학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가 우리 전북에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장 제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약 12조 8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다. 이제 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 이제 공장을 실제로 지금 당장 지금 짓고 있는데도 회사도 있고 일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렇게 약속한 회사들이 전부 공장을 다 지어서 공장을 제대로 다 가동하면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약 한 14,000여 명 정도의 고용이 신규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죠. 공장을 짓는 데 걸리고 또 다 완성해서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바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빨리 투자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 유치를 쭉 하다 보니까 예. 기업 유치를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얘기해요. 정책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제발 빨리 좀 이루어져라. 또 내가 거기로 공장을 갔을 때 공장에 일할 사람을 제대로 공급을 인력 공급을 제대로 해줘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장을 해주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도민들이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꼭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원광대학교에서 작년 8월에 퇴임을 하고요. 지금은 전북 비전 포럼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거의 최하위인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2차 한상대회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요. 따라서 우리 도사님께 유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가 22회째인데요. 전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전북이 한상대회를 유치를 그동안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5성급 호텔이 있어야 되고 예. 2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컨벤션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조건인데 사실 전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도 전북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제가 원해서 도전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제주 인천과 경합해서 마지막 한 표 차이로 저희가 네. 이제 한 상대를 유치했는데요. 예. 그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하고 나서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성급 호텔 없습니다, 저희.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맨들 전주에 와서 K컬처의 진수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컬처의 원류는 한옥에서부터 나오니까 5성급 호텔 고집하지 마시고 한옥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한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또 개회식에 해외에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처녀분이 오시는데 예. 전부 한복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이함으로 승부를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왜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제가 전북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전 세계 170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이곳 전주에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주를 알고 전북을 알고 새롭게 도약하는 새만금 현장을 가본다면 저는 비즈니스맨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영감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콘도형 호텔이라든가 해외에서 성공한 분들이 우리 전북과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발굴해 나가고 또 우리 전북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을 해외에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분명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특히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것, 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이 한상대회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젊은이의 역동성을 한상대회와 같이 결합시켜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도 하고 또 대학생들은 그것을 들음으로써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산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지만 문화로 엮어서 연결을 지어서 같이 풀어주신 것 같은 그런 제가 네. 느낌을 받습니다. 유치 성공을 축하하고 또 성공적으로 예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산업 분야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에서 사회적 마을을 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만금은 도민들의 아픈 손가락이고 또 세계 잼버리로 도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스터플랜에 대응하는 상황 그리고 도에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대응을 통해서 도민들의 다시금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지사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새만금이 우리 전북에 있는 도민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아픈 손이죠. 지금 35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작년에 잼버리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잼버리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하나하나로 똘똘 뭉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저도 큰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삭감된 약 5천억 원의 예산 중에 3천억 원 정도가 복원이 되고 주요 SOC 예산들은 지금 정상화가 되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특히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 SOC가 반드시 조속히 완공이 돼야지만이 기업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새만금에 관한 소위 마스터플랜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또 가장 적합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왜 마스터플랜을 바꾸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산업용지가 작년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러쉬를 이루어서 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제대로 조성을 안 해놓고 있었어요. 처음에 최종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1000만 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차로 200만 평만 해놓고 있다가 너무 분양이 잘 안 되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200만 평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제가 도의사 되고 나서 1년 반 만에 금방 다 분양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막 몰려오는데 지금 땅이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사실 땅이 없어서 새만금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립하기로 되어 있던 거를 빨리 땡겨서 지금 작년 11월에 다시 매립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업용지에 대한 매립 속도, 산업단지 조성도 가장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에 유치해야 될 기업의 종류입니다. 지금 그동안 전북은 탄소산업, 수소산업, 과거에는 오랫동안 농생명산업에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 미래의 먹거리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2차전지와 바이오, 방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북이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강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방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단지나 방산단지가 새만금에 또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 도의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을 바꾸는 일에 그 주체는 용역사와 새만금청이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서 계속 회의하고 거기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초반에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마스터 플랜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 또 역신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춤해서 네. 플랜을 바꾼 것이다 네. 그런 설명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진짜 이 새만금 사업이 전북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부침이 좀 있었는데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네. 예,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기를 저도 좀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전북에서 바이오 관련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걸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그 첨단 산업 관련된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다른 시도들에 비해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자체가 타시도에 비해서 좀 이런 첨단 산업 관련된 기반들이 약한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이다. 이렇게 산자부에서 작년에 지정한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죠. 저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애써주셔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와 같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오창, 포항, 울산, 새만금까지 네 곳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저는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 공장 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미래의 2차 전지 기업들이 5만 평, 10만 평 굉장히 큰 규모의 땅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땅만 매립하면 계속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2차 전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가장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그 외에 바이오라는 것이 소위 미래 첨단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많이 말씀하고 우리 사장님도 지금 바이오 산업을 하고 계신데 전북에 과연 바이오와 관련된 대기업이 있느냐?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올 1월에 바이오 단지 유치를 위해서 보스턴에
가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1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다 모여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의논을 했는데 미래 먹거리 두 가지가 하나는 바이오고 하나는 기후테크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보스턴 총영사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정말 바이오는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도내에 연구기관이 쉬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쉬운 다섯 개 중에 저도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준비를 하면서 놀랐는데 55개 중에 27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이에요. 왜 이렇게 많냐? 우리가 농생명 바이오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농생명 바이오 말고 소위 의약품, 레드바이오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생명 바이오와 지금은 레드바이오가 같이 융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분야가 같이 융합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겠다. 그리고 전북에 가지고 있는 이 27개의 연구 인프라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그동안은 각자 놀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도가 주관이 돼서 한다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27개 기관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일을 하고 그 외에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려면 소위 실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 20년 동안 조성된 펀드의 규모가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매년 2천억씩 해서 4년간 8천억을 더하고 과거 2천억까지 포함해서 임기 4년 마칠 때 1조 원의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공약을 했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성실하게 올 연말이면 약 4,80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바이오 펀드만 별도로 지금 900억 원짜리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세하지만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전체로 약 4% 정도 벤처기업 창업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전북은 어떻게 됐냐. 전북은 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전북이 이런 창업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계속 밀고 나가고 생태계를 만든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성과가 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조금 답변이 되셨을지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진행을 했는데요.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그리고 전북의 주요 현안 또 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항목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KBS의 박철규 아나운서가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저희 KBS 전주방송 총국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만 18세 이상의 남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김관영 도지사 취임 2주년 전북도민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는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그리고 전북 주요 현안 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총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 11%, 잘하는 편이다 46%, 잘 못하는 편이다 18%,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그리고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2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만 해봤을 때는 57%로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직무능력 긍정평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 현안 추진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전북 비전 제시, 시군 균형 발전이 각각 17%였고요. 정치권과의 협상 13%, 도민 결집이 9%, 그리고 기타와 잘 모르겠다가 1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분들께 직무능력 부정평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북 이익 대변이 23%, 갈등 분쟁 조정이 13%, 인사정책 12%,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21%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업 유치가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청년 취업 주거 지원이 19%, 새만금 신속한 개발이 18%, 저출생 대응이 16%, 소상공인 지원이 8%, 노인복지 7%,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기반 확충 5%, 문화관광 활성화 4%,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3%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그렇다가 37%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나타냈고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 전혀 그렇지 않다는 7%였습니다. 도의 시군 현안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3%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북 경제와 직결된 항목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이 16%, 관광 활성화 15%, 미래 신산업 육성 14%, 국가 예산 확보 11%, 소상공인 보호가 10%였고요. 기타와 잘 모르겠다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적합한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이전 효과가 큰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가 27%였고요. 낙후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한다가 24%, 이전 기관과 직원 선택에 따라야 한다가 5%, 잘 모르겠다가 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18일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8%, 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9%,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2%였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치재정 확보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산업특례 확대가 26%,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19%, 특별지방자치단체 난립 제한 10%, 기타와 무응답이 11%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영 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KBS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네, 박철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결과 발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드렸는데 총평을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여론조사를 항상 그 대상자가 될 때는 예. 상당히 두렵습니다. 떨리죠. 네, 떨립니다. 예. 네,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요.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일부는 또 잘한 것도 또 일부는 못한 것도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 잘한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더 강화해야 되겠다. 또 부족한 것은 더 채우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은 그래도 김관영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추진하는 능력 그리고 비전 제시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신 반면에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마 인구 감소에 관한 대응 문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그 부분이 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네. 우리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쓰나미처럼 지금 와서 퍼져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도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히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을 다 전부 선택을 해서 네. 이제 정부 정책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또 정부, 중앙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아 이런 정책을 하면 분명히 출산 정책에 또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국가의 최대 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실제로 이제 도내 10곳 정도는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지금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예. 이 네 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0개 시군은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방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시장 군수님과 도지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업 유치나 청년 취업 정책 이건 다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기업이 잘 되게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쓸만한 일자리들이 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공약과 많은 계획과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도민들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한 61% 되고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한 28% 돼요. 저는 그 28%의 희망을 가진 그런 도민들의 마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저희가 128년 동안 써온 이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네.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 바꾸는데 간판값만 35억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예. 35억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꿔야만 되는가. 예. 저는 35억 간판값 바꾸는데 35억이 들었으면 최소한 그 효과가 3조 5천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바꿀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3조 5천억 이상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전북에 창출해야만 되겠다라고는 목표를 가지고 네. 이름도 바꾸고 지금 우리가 14개의 특구를 전북에 만들어서 중앙부처 장관들이 행사하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현장에 맞게 신속하게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이런 해볼 테니 중앙정부에 돈 대주겠습니다. 그러기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너무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저는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보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 핵심이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그런 데에서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전북에서 가지고 와서 테스트베드가 되자. 미래 첨단 산업의 실험장, 테스트베드를 전북이 자처하고 여기서 먼저 200만에서 먼저 실험해보고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하자. 안 되면 폐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 장관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특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특례가 제도화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으려면 예. 최소한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정말로 이거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든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절박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발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KBS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3주 동안 이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할 패널 200분을 모집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지 못하신 도의 그 대학생 또 청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페스티벌이나 공연 같은 게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많이 안 열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4학년이라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해서 언론사나 국립대 육성사업 기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가장 들어서 취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나 그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 수기에나 아니면 외국어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앞으로 학교나 도에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학생들이 버스 배차 간격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버스 간격 조금만 줄여주시고 버스를 좀만 더 많이 활성화해주신다면 학생들 불편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 전체가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역에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주시면 되게 전북 학생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쭉 전북에 남고 싶은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제 전북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한데 또 일자리가 생기려면 전북이 균형 발전, 또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도로 승격한 전북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직무인턴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제 친구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의 인원을 늘리는 것과 향후 해외 인턴 사업 등 한인기업과 연계한 해외 인턴 사업 등 더 많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하는데 지금 원룸 근처에 가로등이나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 전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팝업 스토어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 전주에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월세랑 생활비를 합쳐지면은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임대료 같은 걸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전주에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벌써부터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라서 전주 자체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도 청년분들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가장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그 귀에 쏙 들어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위기와 또
청년 취업, 일자리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셔서 뭐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구체적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도에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 소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청년 활력수당이라고 그러는데 2천 명이 그 혜택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면 신청이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좀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취직을 하면 적금을 10만 원을 넣으면 우리 도에서 10만 원을 보태서 청년 2배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20만 원씩 이렇게 2년간 이 적금을 같이 들었게 매치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기업에 도내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우리 도내 기업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또 3천 명에게 또 매달 급여의 일부분을 또 기업에게 지원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두 가지가 조금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좀 좋은 일자리가 왜 이렇게 없냐. 소위 청년들도 대기업을 자꾸 가려고 그러지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기업들은 싫어하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 창업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청년들이 이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직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최대한 한번 찾아보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독 이 답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의 눈빛을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고요. 절실하게 뭔가 그 실질적인 좀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정말 뛰어다녔던 2년이었지만 평가는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온도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잠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잘했다. 그래서 좀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한 번 더 설명하고 싶다 하는 그런 성과 하나. 또 하나는 이건 좀 부족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하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 하는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 유치 예. 제가 공약 5개 이상 하겠다라고 4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하고 또 하나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출범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자긍심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또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전한 결과로 저 얻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잼버리 사태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잼버리를 정말 멋지게 치르고 예. 이제 9월 달부터 더 큰 도약을 해야 되겠다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8월에 잼버리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도지사로서 너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우리 도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어서 무려 저도 국회에서 8년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역사상 본청 앞에서 우리 도민들 5천 명이 모여서 예산 복구를 외쳤습니다. 저도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청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한 것은 처음으로 저도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간곡한 절규가 그 자리에서 표현이 됐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이 현장 행정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뭘 하나 지시를 하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도지사가 직접 점검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가 그 뒤로부터는 모두 제가 간부들한테 한 번 지시하면 세 번 점검하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점검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 도정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관영 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아서 함께하고 있는 도민과의 대화. 아, 사실 70분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난 2년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질문을 하고 또 함께 답을 듣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남은 2년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한 만큼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 희망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떠나고 부산으로 떠나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취직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오손도손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자리가 생겨야지 여기 경제가 살아나고 또 많은 사회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떤 분들 말씀 주셨지만 우리 전북은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성숙되어 있고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도민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산업화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우리 먹고 사는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연결을 또 시켜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도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장 행정 또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는 그런 행정으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사실은 도정을 더 활력 있게 더 성과 있게 나도록 하는 큰 영양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KBS 전주, JTB 전주 방송, 전주 MBC 3사가 공동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대화. 정말 70분 동안 도민 패널단 200분과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도정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그 도민들이 전해주신 격려, 또 질책, 그리고 응원,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남은 2년 또한 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